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이 두 기업의 공통점은 바로 공모주 청약을 통해 상장된 기업들이라는 것입니다. 뒤를 이어 등장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까지 공모주 열풍을 이끌고 있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빌보드 1위 아이돌 그룹 BTS의 소속사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지난 10월 6일까지 진행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공모주 청약은 경쟁률이 무려 606.97대1로 마무리됐는데 1억 원을 증거금으로 냈을 경우 약 2주를 배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공모주 열풍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는데요. 내손안의 Q에서 공모주 열풍의 명과함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한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을 설립하고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면 자금 조달을 위해 주식시장에 상장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방식에는 크게 3호와 공모가 있습니다. 이 중 공모는 50명 이상의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을 신규로 발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주식시장에 상장할 때 불특정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기업의 주식이 공모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모주를 사기 위해 신청하는 것을 공모주 청약이라고 합니다. 이 공모주 청약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회사가 증권시장에 들어오면서 일반적으로 거래가 되는 주식들은 하루에 아무리 많이 올라도 상한가가 30%로 정해져 있고 하한가에 있는 종목을 매수를 잘해서 그게 당일에 뭐 상한가를 갔다고 하면 최대 60%까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공모주 청약 같은 경우에는 더블 이후의 상한가 그러니까 뭐 160%가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연출해줬기 때문에 공모에 참여를 해서 주식을 받기만 하면 이 주식은 160%를 먹고 들어간다는 그런 어떤 공식 같은 것들이 생겨서 빅히트보다 먼저 공모주 청약을 했던 두 기업의 사례를 살펴보면 7월 2일 상장된 SK바이오팜의 주가가 공모가 49,000원에서 시작해 3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7월 7일 269,500원까지 올랐고 카카오게임즈 역시 공모가 24,000원에서 시작해 3일 만에 89,100원으로 올랐습니다.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빅히트 공모주 청약에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공모주 열풍의 우려를 나타내는 시각도 있습니다. 빅히트의 공모가는 135,000원인데 이는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의 공모가보다 배 이상 높은 금액입니다. 주가지수 비율 등의 지표가 동종업계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데 이를 묻지마식 투자의 결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공모가가 높아지고 공모주 청약 열기가 이렇게 있는 것의 이유는 투자자분들이 좀 묻지마식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조금 그 고평가를 조장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나. 청약에 참여해서 상장 첫날에 분명히 뭐 공모가 이상의 그런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참여하는 건 좋지만 이제 상장이 된 이후에는 조금 흐름을 보시면서 투자에 참여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미 상한가를 간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다 보면 분명히 고점에서 물리시는 분들이 생기거든요. SK바이오팜이라든지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더블의 상한가를 간 다음에는 또 이제 주가가 빠졌는데 이런 현상들이 이어지면 국내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뭐 SK바이오팜이라든지 카카오게임즈 같이 이런 조단위 회사들이 그 코스닥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 전체를 좀 밸류업 시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올해 반기 기준으로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의 PER이 80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60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37배 정도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게 높다고 하는 것들은 외국인 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을 좀 꺼려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들만 투자하는 그런 시장에서 시장에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있었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탈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뭐 좀 장기적으로 좀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